임종석 저 비서실장님. 네. 왜 조국 민정 수석은 오늘 여기 정인석에 안 나왔어요? 예? 본인이 이렇게 정인 불출석 사유서를 이렇게 보니까 조국 민정 수석은 상기 본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 등이 당일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참석으로 부재 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 감사장이 못 온다는 이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어요. 이렇게 대통령 보좌하고 또 비서실장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중에 청와대가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이 본인이 자기 정치를 위한 SNS 활동은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까? 더군다나 조국 민정수석은 이 마이크 들어온 거예요. 마이크를 좀 넣으세요. 더군다나 이 마이크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아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다 들려. 이 마이크를 좀 소리를 올려요. 목소리 큰 분이. 이것도 또 야당 탈압을 하네. 마이크 약간하니까 힘들지. 이 임 실장님. 네. 이 조국 민정수석은 지금 사법부 불신에 대해서 청와대도 본인 당사자도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각급 장관 인사 추천에 인사 검증이 잘못된 그런 책임자로서 여기 와서 정확한 답변을 해야 돼요. 장관뿐입니까? 재판관 헌재뿐만 아니라 대법관 이 추천에 대해서도 부적격자 그렇게 많이 추천한 이 당사자인데 왜 국정감사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본인이 안 나오더라도 민정비서관이라도 이 자리에 보내야 되는 건데 아니 조국 수석이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동급으로 노는 사람입니까 이게? 왜 안 오는지 한번 답변 안 해보세요. 이게. 주진이 예. 들어가기 전에. 김성태 대표님 뭐 의원님께서 더 잘 국회에 오랜 이 관행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오랫동안 이 관행을 가져오는 데는 뭐 부당한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또 한편 그럴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온 과정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관행을 한번 바꾸자면 국회 내부에서 조금 더 이 운영위원회 아주 룰로 어떤 게 좋은지를 조금 더 논의를 해주시면 이 여야가 바뀔 때마다 이제 반복되는 풍경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국회가 오랫동안 정부와 이 운영이 운영해서 이렇게 해온 점은 이유가 있다고 또 생각하는 것이고요. 수석님. 네. 네. 빨리 저 실장입니다. 청와대 연락해서 저 점심 먹고 빨리 이 자리 참석하도록 했어요. 우리 각상도 의원도 지적했지만은 예. 요즘 수석이나 청와대 실장 지키고 각급 비서관들이 행정관과 청와대 주요 결정을 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 수석이 못 오면은 최소한 민정비서관이라도 그 자리에 앉혀가지고 도리를 다하는 게 그게 청와대의 예우지. 그것이 임종석 실장께서는 왜 그렇게 말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는 잘못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바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 문제는... 아시지만 과거 10년 동안 한 번도 운영위원회 출석하지 않았었는데 거기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 문제는... 비서관은 그럼 출석 운영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자, 양당 간사께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오후에 출석할 수 있도록 특단의 협의를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도 네, 질의하겠습니다. 임종석 실장께서 조금 전에 그 송금주 의원 답변에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전방 시찰을 갔다. 이 답변인데, 자, 비서실장이 되면은 대통령 부재 중에 청와대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어디서 요 내용 들어본 적 있죠? 바로 이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에 문재인 운명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대통령이 더군다나 임 실장께서 전방 시찰을 할 때 어디가 있었습니까? 유럽 순방가 있었어요. 그럼 비서실장이 그 자리를 정의치를 지켜야지 말이야.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 자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 귀국하고 난 이후에 위원장으로서 뭐 장관 차관 어 국정원장 뭐 데리고 와서 폼을 잡더라도 잡아야지 말이야. 그 전방에 더군다나 GP 수색 요원 이동 경로까지 이렇게 말이야. 그 동영상을 유표하면서 다 밝혀지고.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시간도 없으니까 딱 답만 정확히 해보세요. 아, 예. 잘못됐죠? 아니요, 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은 나중에 의원님, 그러면은... 저 질의 시간을 제가 까먹지 네. 않으려면 역시 끝에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뭐 민주당 우리 홍영표 위원장이 뭐 자진해서 이따 또 설명할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 어제 청와대 여야정 상설 협의체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준비한 실장과 또 특히 정무수석 뭐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뭐 제가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국정 운영은 위험하다는 인식을 이제 웬만큼 가지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지금 국정 운영 전반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이 한번 짚어야 될 걸 제대로 못 짚어요. 그게 이제 가단성 있는 인사입니다. 경질이에요. 이 조맹균 통일부 장관 해임거리는 지난주 국회에서 올렸습니다만은 국회의장이 또 민주당 출신이라 본회의 상정도 안 했어요. 이제 통일부 장관 해임 촉구 결의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렇게 넘어와 있습니다. 이 조맹균 장관은 냉면 목구멍 베풀뜨기 관념이 없으면 시계도 주인 닮아서 저렇게 뒤떨어진다. 기자들에게도 무례한 질문 이렇게 탓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한마디로 북측의 지금 현재 창구의 대표예요. 이 사람한테 굴욕적인 저사세 지금 현재 통일부 장관은 이거는 당연히 경질해야 되는데 우리 임종석 실장 대통령께 경질 건의할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요. 저는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실장은 뭐 하는 자리입니까? 현재 시점에서 통일부 장관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 이 결격사회에 해당한 일을 했느냐는 좀 더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요즘 뭐 임종석 실장에 대한 말씀들이 많아요. 한간에. 얼마 전에 이 칼툼 칼리파 무바라크 그 UAE의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방문해가지고 우리 임실장 만난 적 있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UAE 최고 실권자 모하메드 왕세자의 최측근이에요. 그 방문해가지고 국방 방위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그런 해당 계획도 논의를 했을 것이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도 논의했을 것이고 맞습니까? 예예. 예. 자, 그 인정하시죠? 그 다음에 또 지난 10월 29일 날 미 국무부의 대북정책 특별대표인 스티브 비건 만난 사실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UAE 왕세자 최측근도 그렇고 미 국무부의 이 특별대표 이 비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나 뭐 강경한 외교부 장관이나 조명균 통일부 장관 찾지 않아요. 다 그냥 임종석 실장입니다. 그만큼 임 실장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 최고의 권력자라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칼둔 청장은 외교부 산자부 장관도 관련한 물었는데 뭐 또 칼둔 청장이 나와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예? 칼둔 청장은 자, 좋아요. 그래 이 스티브 비건 지난 10월 29일 회담에서 문재인 정권의 이 대북 경제 지원 극비 정보 내용을 면밀하게 이렇게 제시하면서 미국 정부의 심각한 우려와 또 판단을 사실상 임종석 실장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게 경고 메시지로 이렇게 인식되어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저희들은 정보를 취합하고 수집하고 그런 있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예. 근데 이 회담의 내용에 관한 정보는 지금 이 지난 11월 3일 미국의 소리 방송 미 국무부에서 내보내는 이 언론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영문 기사 내용을 보면은 지난 10월 29일 그 비건과 협상에서 미국 측의 요구로 향후 북한 제재 및 대북 경협 활동 사항을 공동 감시하자며 한미 워킹그룹을 설치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걸 임종석 실장이 수락한 사실이 있죠. 제가 수락한 게 아니고요. 워킹그룹 제안은 우리 안보실장님께서 미국의 비건 대표가 조금 더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소통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자, 좋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워킹그룹을 구성하자고 우리 안보실장님께서 안을 내셔서 그렇게 예. 정리가 됐습니다. 예. 이 비건이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북 경제 지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아니 그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요.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표님. 그럼 좀 이따 그 답변을 좀 시간을 가지고 해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야정 상설 협의체에서 어떻게 의원님들 하십시오. 1분 드리십시오. 추가 질의를 안 하고 나중에 보충 질의를 하셨어요.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탈원전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문제와 이 합의문을 도출해서 상당한 시간 어제 소비된 내용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원전 2기 건설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그 원전 2기 건설이 신한울 원전 3, 4, 5기를 말하는 것이죠. 현재 원전 추진 계획이 이미 설립이 돼 있는데요. 예. 저희 정부 임기 말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2기가 늘어난다는 그렇죠.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신한울 원전 1, 2호기는 그 뒤에 쳐다보지 마시고 이 앞에 보세요. 앞에. 짓고 있는 예? 예, 신. 그 왜 뒤에서 그 이야기를 새로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왜 금방 또 답변 내용이 또 왜 달라지는 거예요? 언제 제가 예? 왜 달라졌습니까? 의원님 뒤에 쳐다보더니 답변 내용이 틀려지는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 다 완성이 되면 저희 정부 임기 말에 2기가 늘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건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신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현재 건설 원전 2기 그게 신한울 3, 4, 5기 아니요. 그러니까 신규로 새로 해야 될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현재 이미 진행되고 있는 원전이 완성되면 저희 정부 임기 말에 원전 2기가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에너지 전환 탈원전 정책은 60, 70년 걸리는 일이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대표님 같은 자리에서 들으셨지 않습니까? 마무리하시고요. 꼭 답변 원하시는 거 말씀하시면 임종석 실장 답변하십시오. 네. 예, 저 김성태 대표님 짤막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비건 대표가 저희들한테 원했던 것은 앞으로 본인이 실무협상 대표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남북 간에 진행되는 모든 정보들이 좀 업데이트가 되도록 늘 도와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비건 대표가 앞으로 매우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안보실장께서 워킹그룹이라도 그럼 구성을 해서 비건 대표가 남북 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남북 간에 진행되는 사업을 잘 이해하도록 지원하겠다 하는 취지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했고요. 또 하나 비건 대표가 저희들한테 했던 얘기는 북미 간의 일정이 조금 이렇게 연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북미 간 논의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니 한미 간에 조금 더 긴밀하게 조율해 나가자. 100% 공감한다. 그런 정도가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